뒷다리 이렇게 무릎이 구부러지면 디스크도 아니다? 아니다. 아닌 거. 이거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등 이거 뒤집 이렇게 이게 발목 이게 이거 이걸로 발목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이거 금방 낫는 강아지입니다. 1월 5일 금요일 날 오늘이 오늘 19일이지. 네. 예, 딱 2주 됐네요. 네, 5일 날 예. 계단을 못 올라가서 갑자기? 예. 아무 이유 없이? 네, 뭐 다치거나 이런 것도 없었는데 그 다음 날은 아예 못 걷는 거예요. 뒷다리를? 네. 그래서 뒷다리로만 앞다리를 끌고 다녀? 네, 앞다리 그러니까 걷지도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지가 힘드니까. 야, 쭈그려 앉아 있으려고만 한다. 네, 근데 예. 다리를 아예 못 쓰길래 이제 네. 병원을 처음에 가던데 동네 네. 병원을 갔더니 예. 요거 아시죠? 항상 이거 안 된다고. 내가 그런 걸로 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유튜브에 하도 찍어댔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의뢰 그 보고 나니까 저도 네. 알겠죠 이제 했던 건데 네. 이게 안 된다고 디스크라고 네.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네. 세 군데쯤 보인다 네. 자기가 아는 병원 MRI 있는 데를 소개시켜주겠다 해서 이제 네. 큰 병원으로 가게 됐죠. 네. 갔는데 이제 거기서 월요일날 이제 MRI 찍는데 심박수가 마취하고 심박수가 뚝뚝뚝뚝 떨어져갖고 네. 죽을 뻔해갖고 애를 그냥 중단을 시킨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우선은 MRI를 못 찍고 애가 와서 네. 매일 가서 다리만 주물러주고 1시간씩 1시간씩? 네 1시간 면회 시간에 가서 주물러만 주고 그때도 못 걸었었어요. 그러다가 선생님 동영상 찾고 받아놓지 말라 하길래 풀어놓고 양약을 끊으라고 하셨길래 네, 끊었고, 예. 어차피 끊을 거면 그럼 토요일에 데려오자 그래서 네. 최대한 빠른 게 이제 양약 네. 끊고 뭐 하면 이제 네. 오늘이길래 네. 데려와서 샤워 타월로 내가 그거 해주는 대로 샤워 타월로 해주고 주물러주고 일부러 엉덩이 받쳐서 힘주게 하고 했더니 3일 전부터 비틀거리면서 걷기 시작하고 서서 밥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약으로다가 병신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MRI로 병신 만들어 놓고 있었고요. 디스크처럼 소꿉놀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척추신경 문제라면 UMN, LMN 무릎 구부림으로 확인하라고 이제 알겠어요. 네, 이제 네. 이제 그 얘기 알겠죠? 너무 잘 구부러지는 거 보고 예, 너무 잘 구부러졌죠? 구부러지면 구부러지기 때문에 척추 라인에 통증이 없는 거예요. 네. 그걸 또 신부 통각이라고 속이는 사람도 있다고요. 신부 통각이 아니라 정상적이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거예요. 뒷다리 이렇게 무릎이 구부러지면 디스크도 아니다? 아니다. 아닌 거. 이거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등 이거 뒤집 이렇게 이게 발목 이게 이거 이걸로 발목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UMN, LMN은 발목 이게 무릎 구부림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네네. 여기가 잘못되면요. 척추신경이 잘못되면 이게 절대 안 구부러진다. 빳빳해가지고 나무토막처럼 안 구부러져요. 예, 반대쪽 다리도 볼게요. 쉽게 구부러지죠? 네네. 예, 만약 척추에 극심한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뒷다리 무릎이 구부러지면 거긴 타박통 막힌 거예요. 뇌가 두꺼비 집이라 두꺼비 집에 해당한다면 척추신경은 전선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디스크라는 거 뭐 척수 연화증이다 디스크다 뭐 여기 뭐 공동증이 있다 뭐 색전증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이 전기적 흐름이 뇌에서 나오는 전기적 흐름이 그 진단받은 부분에서 뒤로 원활하게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러니까는 목이든 흉추든 요추든 거기에 뭐 공동증이다 척수연화증이다 디스크다 진단을 받았으면 무조건 뒷다리 무릎 구부림으로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뒷다리 목 디스크다 흉추 디스크 요추 디스크 무조건 뒷다리 무릎 구부림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뻗어서 마비가 된다는 거잖아요. 예, 뻣뻣해. 이게 무릎을 구부려도 절대 안 구부러집니다. 알력기 대나무썰처럼 안 구부러집니다. 그 정도로 구부러지긴 구부러져 한참 힘을 줘야지 욱 했다가 놓자마자 팡 튀기는 거. 그게 UMN인 거예요. 자. 누른데 통증이 없어. 상식적으로 디스크라든가 척수 연화증이다. 뭐 척추에 관련된 진단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이게 경망스럽게 이렇게 세게 누르는데 왜 통증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낑낑낑 되지도 않고 잘 안 겪고. 그러니까 잔망스럽게 누르잖아요. 이렇게 세게 누르잖아요. 왜 이렇게 누를까 잔망스럽게? 디스크 아닌 거 아니까. 이해 됐어요? 네. 척추 라인의 질병이 아닌 거 아니까. 이거 통증이 없다고 또 신부 통증으로 속지 마세요, 이제. 통증도 없으니까 이거 다 이거 휜 거 이런 거 디스크라고 이제 그만 속으세요. 여기 붙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 그렇죠? 이런 건 디스크 아니에요? 그 얘기만 하니까 선생님들은 거기서 그렇죠? 네. 그러면 맞다면 여기 척추신경 전달이 안 되니까 뒷다리 무릎이 구부러져 안 구부러져? 안 구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발등 뒤집어지는 걸 하는 거 아니에요? 무릎 구부러져 두 군데 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 이게 펴져야 되는데 안 펴져요 이러면서 지랄하고 있네 진짜. 실내 있는 강아지들도 다 찍어보세요. 다 여기 다 좁아져 있습니다. 그럼 그 강아지도 다 디스크야? 그렇네. 그렇게 따지면 사람 병원은 수술 전후 MRI, X-ray 비교이잖아. 그럼 개 병원은 수술해서 그럼 왜 안 보이죠? 그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을 겁니다. 됐나요?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도 걷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수술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예, 금방 낫는 강아지입니다. 콜라. 예. 콜라. 예, 이름 콜라. 집에 가, 얼른.